안녕하세요. 오늘은 빅뱅 퓨처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LG경제연구원이 2030년 기술 빅뱅이 바꿔놓을 미래 세상을 예측한 전망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이 가져올 경제, 사회, 비즈니스 전 분야에 걸친 근원적이며 동시다발적인 변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술 빅뱅이 온다. 인공지능. 2030년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한다.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을 대신해서 운전을 하거나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월스트리트의 금융 전문가보다 월등한 수익을 내며 투자를 하기도 하고 금융 분석 로봇 켄쇼, 전문의보다 더욱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까지 한다. IBM, 왓슨 헬스. 딥러닝으로 시작된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인간처럼 지식을 축적하고 경험에 기반해 새로운 일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인간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의 등장은 단순히 인간이 일자리를 빼앗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산업 재편은 물론이고 법규, 제도, 인프라를 새로 규정하는 등 엄청난 변화를 요구한다. 미래 자동차. 주유소도 면허증도 필요 없다. 전기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가 사라지고 미세먼지의 양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줄어들면서 주유소의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특히 전기 자동차의 운행이 많은 도심에서는 아예 주유소가 사라질 것이다. 구글은 미국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을 마쳤으며 포드는 2021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출시를 발표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출시는 택시와 택시기사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자동차 소유가 아닌 자동차 공유가 활발해질 것이다. 또한 자동차 보험, 정비산업, 의료산업이 축소될 것이다. 유전자 혁명, 수명 연장, 난치병이 사라진다. 유전자 검사는 특정 암과 같은 질환의 치료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질환이 걸리기 이전에도 개인의 유전적 특징을 바탕으로 질병 발생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 방식을 개선하게 해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다. 퇴화된 장기는 새 것으로 교체한다.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공장기다. 인공장기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전자기계 기술을 이용해 제작하는 전자기계 인공장기와 동물의 장기나 사람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만드는 바이오 장기가 그 예다.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세상.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넘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농도에 따라 자동으로 환기시켜주는 시스템 덕분에 집안은 항상 쾌적하다. 집에서 나가거나 들어올 때도 가전제품이 알아서 작동하게 되면서 전원을 켜고 끄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 지 오래다. 미래에는 냉장고 안에 우유가 얼마나 남았는지, 유통기한이 언제인지까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한눈에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에 유해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많은 기술이 있지만 핵심적인 기술은 센서다. 사물 인터넷의 위험 요소는 정보에 대한 보안 문제이다. 인공지능 폰, 정말로 똑똑한 폰이 온다. 스마트폰에서 핵심 부품은 디스플레이, 카메라, 외장 소재이다. 디스플레이는 직사각형의 모양에서 휘고 접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변화할 것이고 휴대성, 조작성, 대화면의 상충된 가치를 모두 구현할 것이다. 카메라는 화소수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진을 손쉽게 찍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외장 소재는 고급스러움과 다양한 색상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모바일의 핵심 기술로 급격히 부상할 것이다. 로봇.
옆집에 로봇이 산다. 전문가들은 센서, 인공지능, 동작 기술이 발달해 힘입어 로봇의 활동 영역이 제조업 내에서 넓어지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업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새로운 로봇 시장은 서비스 분야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특히 은행, 쇼핑몰, 식당, 호텔 등에서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로봇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모니터, 시각, 음성인식 기능을 갖춘 로봇이 안내, 주문 접수, 계산, 수납, 심부름 등 정형화된 명령을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어 생산성에서 보다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용 로봇 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로봇은 움직이는 장난감인 동시에 교사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교육에 투입할 수 있다. 로봇은 전문 서비스에서 더 큰 활약을 할 전망이다. 농업, 보안, 물류, 의료, 국방 등 정확성과 효율성이 중시되는 전문 서비스 분야는 로봇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유망시장이다. 이동수단, 홈쇼핑에서 주문하는 우주여행 특가 상품, 더 빠르게 음속을 넘어서 테슬라 자동차의 앨런 머스크가 제안한 하이퍼루프는 일종의 진공 튜브 열차다. 고속 운항의 최대 장애물인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공이 파이프관을 만들고 초고속 열차를 움직이는 것이다. 진공 튜브 열차 아이디어는 20세기 초에 이미 제시되었지만 막대한 파이프 건설비와 유지비 때문에 보류됐다. 하이퍼루프의 이론상 최대 속도는 시속 1200km로 음속에 가깝다. 더 안전하게 무인 시스템의 확대. 구글 무인차에서부터 시작된 자율주행 시스템은 현재 자동차 업계의 최대 화두가 되었다. 더 저렴하게 화석연료 대신에 전기로. 배터리 가격 하락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힘입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3D 프린팅,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만든다. 2D 프린팅이 2차원 평면에 글자나 이미지를 출력하는 그림이라면 3D 프린팅은 2D의 평면 이미지를 한층 한층 쌓아 3D 입체 영상을 만들어내는 조각이라 할 수 있다. 복잡한 구조의 여러 부품들을 조립하는 공정에서 3D 프린팅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조립 공정 없이 일체형 부품을 제조할 수 있다. 기업이 가까운 미래에 3D 프린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은 모듈형 제품이 될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 기술의 경연장이 될 공장의 변신. 미래의 공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물 인터넷, 로보틱스, 3D 프린터, 가상현실과 같이 지금 정보통신 기술 업계에서 주목받는 대부분의 첨단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사물 인터넷은 초연결성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이다.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은 초연결성 기반의 자동화로 생산 효율을 끌어올린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공장의 모든 설비는 촘촘한 네트워크와 센서로 연결되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빠짐없이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사용된다. 미국의 전기 자동차 제조기업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은 로봇에 의해 최적화된 생산 공장으로 업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2.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협력 시대. 기술 빅뱅 시대 기업의 생존 전략. 미래 세상의 핵심 가치.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초고속의 개인화된 교통수단, 유전자 치료, 녹색 광물, 태양전지, 2차 전지 등 녹색 산업에 사용되는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자원 개발 등의 기술 혁신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미래 비즈니스 세계의 대변혁이 예상된다. 먼저, 상황 주도적인 개인화, 맞춤화 경향이
미래 고객 가치에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할 전망이다. 즉 향후에는 고객 간 동질성이 약화되고 고객 요구의 미세분화가 급진전되면서 대량 소비 시장이 쇠퇴하고 고객 요구의 개인 가치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온 오프라인을 망라한 연결 및 연속성의 추구가 미래 고객 가치 중 하나로 부각될 것이다. 미래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완화하는 초연결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사람, 사물, 정보의 이동과 연결이 자유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 세상의 고객 가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대리인 또는 위탁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효과적 시간 사용의 압박 가중, 편의성 극대화의 추구와 소위 귀차니즘의 만연,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일상생활의 위탁과 같은 대리, 대행 요구가 크게 부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인류의 생존 조건이 바뀐다. 맘 놓고 숨쉴 수 있는 세상. 미세먼지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이를 제거해 우리 몸을 지키도록 하는데 이때 부작용인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중금속 흡입으로 뇌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 특히 노인, 유아, 임산부나 심장, 순환기 질환자가 매우 위험하다. 미래에는 쾌적한 공기를 누리도록 도보로 이용할 때도 이동식 개인 맞춤형 필터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것이다. 오염도를 정확하게 모니터링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중요하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 책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LG경제연구원이 전망한 2030 미래 보고서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기술, 사회, 비즈니스, 그리고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뀌는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